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한라산 사제비 동산에 68mm를 비롯해 서귀포시 84, 제주시 2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해안에 30에서 80, 산간에 최고 120mm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안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최근 제주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렌터카도 늘어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왔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제주 공항에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1,4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제주공항 주차장입니다. 평일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때면 공항 진입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1km를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도 한 20분 정도 돌았습니다. 빙빙 돌아가지고 세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대형 버스 주차장 거기까지 거기다 세워놨는데 안. 교통대란의 주원인은 공항 주차장에서 인수와 반납이 이뤄지는 렌터카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용역 조사를 한 결과 공항에 들어오는 차량의 62.8%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공항공사가 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렌터카 사무소를 모두 내보내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절반을 쓰고 있는 60여 개 렌터카 업체들은 8월까지 모두 철수합니다. 대신 차를 빌려 타는 관광객들은 공항과 제주시내 렌터카 차고지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분의 1 부분은 직원과 그 일반인에게 제공되고요. 2분의 1은 이제 서틀버스 운영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제주도의 렌터카 대수는 약 2만 8천 대. 렌터카의 공항 주차장 사용이 30년 만에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째를 맞아 특별법을 또다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면세점과 카지노의 이익금을 제주 지역에 환원시키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신라와 롯데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 두 곳의 매출액은 모두 1조 4천억 원. 제주도는 이들 면세점의 지역 환원이 미미하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되자 6단계 제도 개선에는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이번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기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고 이중과세를 또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에서 그 추이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하자. 카지노 이익 환원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혜 사업이 뭐냐. 면세점하고 이제 카지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면허를 줄 때라든가 갱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금으로 해서 환원 안 하면 매출액에 뭐 20%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러닝메이트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원을 없애고 도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9월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차기 JDC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공 행상에 의한 낙하산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이사장은 제주도민의 입장을 존중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정부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강정주민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제주도민을 만만히 보고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정비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수해 지역인 제주시 영평동 부록천.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폭을 2배 이상으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 옆 농경지 주변을 따라 석축이 성처럼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임야 쪽에는 석축을 쌓지 않아 가파른 절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공사 과정에서 임야 쪽의 경계석까지 허물어버리는 바람에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절벽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는 이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에 대해 제주시는 농경지가 없는 임야 쪽에는 침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석축을 쌓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허물었던 경계석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한테 일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좀 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천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강 차원에서 좀 해줄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 공사.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하고 재해를 키우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제비를 보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요. 행운을 상징한다는 하얀 제비가 제주 시내 주택가에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단독주택 처마 밑에 자리 잡은 제비 둥지. 둥지 안을 차지한 새끼 제비들이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앞다퉈 받아먹습니다. 이 가운데 온몸이 흰색인 두 마리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일주일 전 제비 한 쌍이 낳은 알에서 흰 제비 두 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5년 전부터 제비가 찾아와 둥지를 짓기 시작했지만 흰 제비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얀 제비가 길줄 아는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 두 마리가 하얀 제비가 태어났을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비는 보통 푸른 빛을 띠는 검정색 등에 눈은 검은 빛을 띱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이 빨간 흰제비는 백화 현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태어날 확률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희귀종입니다. 그 멜라닌 색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깃털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한 둥지에서 새끼 두 마리가 백색지 나타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우에 속합니다. 제비를 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흰제비 새끼 두 마리는 날갯짓을 연습하며 둥지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에서 가스분사기 체류액이 분출돼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 입구에서 경비원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분사기에서 체류액이 분출돼 공항 이용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항공사는 가스분사기가 유리 칸막이 모서리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심지에서는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삭막한 분위기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주 MBC 신미희 기자입니다. 초록빛 잔디밭에 철따라 피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켠에선 토마토와 고추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일매일 촉촉하게 적셔준 덕에 6월 뾰약볕에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이곳은 옥상입니다. 김태우 씨 부부는 지난해 4층 빌라를 지으며 이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밤에는 별을 보며 캠핑까지. 도심 속 전원 생활이 따로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주 이렇게
나무하고 잔디하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는 게 편안한 마음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15층 아파트의 옥상. 꼭대기층에 사는 이미경 씨가 친구들을 초대한 날. 점심상에 올린 채소와 꽃은 이 옥상 정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떠세요, 맛이? 이제 꽃이 입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고기 맛보다 꽃맛이 더 나는 것 같아. 이 씨는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에 채소와 허브, 다양한 꽃들을 골고루 심고 가꿔 유럽의 정원처럼 변신시켰습니다. 사시사철 색깔이 달라지는 이 씨의 옥상은 이웃집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연도 즐기고 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색다르잖아요. 멀리 안 가도. 옥상에서 일고 있는 작은 녹색 혁명.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석유에 84mm가량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 산간과 동부지역도 6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여기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산간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안개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남서풍이 불면서 북부 지역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중에 습도까지 높아서 덩달아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종일 24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비로 인해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만큼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쪽도 늦은 밤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랭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 주말까지 꽤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행정실을 방문해 도민들과 대화를 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 4시에 제주시청에서 제주시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고 내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민들과의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특정 주제나 주어진 질문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질문 또는 의견을 도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1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5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 식물원 대표 남모 씨가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허 판사는 노조의 집회가 쟁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홍모 씨 등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300여만 원과 함께 매월 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 등은 제주도가 1978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 480여 제곱미터를 일방적으로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한화 꿈의 그린 1단지는 263:1로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2단지는 148:1로 8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상반기 청약 경쟁률 1위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의 450:1, 2위는 부산 연제구 거제 센트럴 자이의 328:1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